네, 그리고 아까 그 이 천막 때문에 못 보신 그 이 풋프린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설명하셨던 영상을 잠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사반은 독립인사, 민주인사들이 수많은 도초를 당했던 역사의 장소입니다. 1908년 일제는 경성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수많은 독립인사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순국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주었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고초를 당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독립인사, 민주인사분들의 독립과 민주,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오늘날 기리기 위해서 이분들의 험난한 발자취를 기억하고 족족을 남기는 행사를 2010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7분의 독립인사, 민주인사분들이 발자취를 남겼고 오늘 두 분의 독립인사, 두 분의 민주인사분들의 족족을 남기는 행사를 갖게 됩니다. 독립지사 김용관 선생님은 1944년 9월 일본군에 징집돼서 탈출한 뒤에 광복군에 입대 정보위원으로서 항일투쟁을 하셨습니다. 광복 후에는 국민들의 무사 귀국을 도왔고 이후 공직자로서 한평생 나라를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독립지사 조용진 선생님은 1941년 대구사범학교 3학년 재학 중에 민족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결성한 학생 비밀결사인 문예부에 가입해서 활동하셨습니다. 일경에 발각되면서 3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후 중국으로 건너가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하셨습니다. 민주지사이신 김낙중 선생님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북진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주창하며 단독 시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아흔을 바라보는 지금까지도 평화주의적 실천운동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고 계십니다. 민주지사인 유해우 선생님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오셨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을 담은 책 어느 돌멩이의 외침은 70년대 수많은 노동자들과 대학생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운동을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목숨 걸고 투쟁하셨던 이러한 독립인사, 민주인사들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발자취와 역사를 기억하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가치를 기리고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